아마추어들 좀 뭐 네,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탈모독수리 형은 탈모독수리 지금 오고 있어요. 탈독! 탈독! 안녕하세요. 저 진짜 지읒된 것 같아요. 김동식처럼 탈모 땡땡 된 것 같다고. 그만해. 탈모라고 그만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지금 탈모빔 하지 마세요. 어디 계신가요? 진짜 가졌어요. 얘는 6시 반만 되면 할게.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서열 그걸 했거든요. 네. 1등 김우순, 2등 네. 박현서. 저요? 네. 저기 어제 무단 발작. 오케이 오케이. 그 사건 한번 털어볼게요. 공개 처형 진짜 잔인하군요. 네, 아니 사람들 내가 맨날 요즘 박현수랑 김우순한테 못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나를 뭐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하면 현실을 한번 보세요. 때는 11월 24일 화요일. 어제 집에서 혼자 술 먹다 술병 났나봐요.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9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8시 16분에 저한테 다급하게 왔어요. 혹시 저도 오전 반차라는 걸 써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보내니까 5킥 그냥 이렇게 하나 보냈어. 이은킥 하나 보냈어. 자, 2시에까지 와야 되죠? 네. 2시 반에 저랑 재열씨랑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정재열이랑. 아, 예, 예. 제가 정재열한테 던졌죠. 야, 박현수 오전 반차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왜 안 와? 갑자기? 정재열이? 와, 안 왔어? 겁나 열받으려고 그러네? 약간 찐으로! 그래서 내가 카톡을 하나 했어. 물음표? 이걸 보냈어. 어흑흑. 죄송합니다. 가고 있어요. 점점점 유유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고 한 4시 반쯤 오더라. 그러니까 가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출발한 거야. 그때 불이 났게 내가 물음표 내 카톡을 보고 맞아야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네. 소신만 한? 네. 반차를 쓸 수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반차가 2시까지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거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얘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지가 카톡으로 혹시 저도 반차라는 걸 써볼 수 있을까라고 보내놓고선 방금 하는 해명 맞죠? 반차를 쓸 수 있을지도 몰랐을지언정? 몇 시까지인지도 몰랐어요가 3시에 어흑흑 죄송해요라고 보내고 나서 할 소리예요? 이러고 내가 뭐라고 하냐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얘? 이거 바로 앞으로 아이고 바로 앞으로였습니다! 아이고! 앉아 앉아. 기분이 좀 크다! 앉아 앉아. 현수야 늦게 와. 그러니까 이럴 거면 얘 내일 회사 안 오고 20만 원 어때요? 이럴 바엔 얘네 둘 내일 쉬라 그러고 30만 원 어때? 뭐야 뭐야? 와 뭐야? 저희 내일 쉬어요? 아 메스 프로스트. 안 가요 여러분. 메스 재열 프로스트 재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메스 메스는 100%입니다. 메스라고 이름 크면 있는 거 아니야? 있는데 아 그게 아닐 거예요. 메스 아니야. 예예예. 일단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일단 악플을 제가 한 열댓 개는 차단을 했어요 일단.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누르면 안 돼? 지금은 안 되지. 아니 그니까 지금 안 가잖아. 이게 옛날 5년 전이잖아. 그 왜 악플을 하는 거야?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왕년에 핸드폰 바꿔서 다행이지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 저도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걸 안 채웠어요. 제가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내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어. 얼마 전에 우리 그랬구나 했는데 댓글에 현서 씨 너무 많이 지쳐 보여요. 쉬다 오래요. 현서 언니 좀 쉬다 오세요. 자 해명 해명 정확해 주세요. 제가 지쳐 보인다고 쉬고 오라고 하시는데 저를 진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저 쉬면 밥 못 먹어. 여러분 바짝 당길 때예요. 여러분 저희 돈 또 골라가지고 바짝 당길 때인데 여러분들 쉬라고 하면은 그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그쪽 인터넷 방송 각각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방해 없고 이게 지금 저희 채널을 새로 오픈하려고 영화 뜨고 있잖아요. 어린 분들이 좋아하시나 또 각자 먹방 복귀합니다. 돌아옵니다. 또 어마어마한 콘텐츠 각자 먹방에 견줄만한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이름 있나요? 설탕핫도그 슈바스 미니핫도그. 미니핫도그 너무 귀여운데? 미니핫도그 너무 귀엽다. 미니핫도그 탈모인의 핫도그 세상이라니. 맨들맨들 핫도그 세상이라니. 빵미지님의 정재열 내이상형이라고 5만원 싸주셨어요. 5만원 예? 이상형이래요. 이 이상형이라고요? 재희야 응? 봤지? 나 정재열이야. 저를 이상형이신 분은 없나요?
야! 넌 5만 원이었는데 얘는 10만 원이야. 와, 10만 원. 나 강제야. 야. 야, 근데 우리 다 유튜브 안 했으면 이 꿈도 못 꿔. 너 유튜브 안 할 때 얘가 답장도 안 해줬어. 너 빨간 머리 시절이잖아. 진짜 실제로 옛날에 정재열이 강재열이 따라다니던 시절 있거든요. 강재열이 얼마나 정재열을 무시했는지 그 서름 지금 푸는 거지 너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과거에 기동이도 유튜브 안 했으면 현서 뭐 연락이나 했겠어요? 내가 유튜브 안 했으면 현서를 안 만났다? 자, 밖에서 이런 옷차림과 이런 똑같이 생긴 유튜버가 아닌 권기동 씨가 번호를 땁니다. 줘요? 상황 높여봐요. 가까이서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아이 왜 뭘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아니 멀리서 본 거랑 가까이서 본 거랑 달라서. 저기요 죄송한데. 저요? 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뭐요? 불이 있어요? 아니 불이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들어도 번호를 잘 못 줘요. 근데 현서는 이상형이 또 나에 가깝잖아.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으면 좋지 무조건. 아니에요. 내 이상형 아니에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절대 죽어도 이 세상에서 절대 줄 없음지 진짜.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아 주세요. 싸대기 달라요. 아 주세요. 그만해요. 한 대 맞으실까요? 주세요. 그만 주세요. 한 대 더 맞으실까요? 주세요. 죽방 날려요. 아 주세요. 아 피나네. 오케이 창모 왔어. 창모? 응 창모처럼 해보세요. 그만해. 언제까지 맞춰줘야지. 자존심 상하기 싫어갖고 뭔가 드립 다 쳤더니 이제 와서 창모까지 해? 뭐 다시 할게요 창모로. 뭐라? 에이 영공조 고해보상을 저 가져주세요 오빠. 영공조 영하수 I'm 도끼. 오빠 사람들 도끼라는데요? 쌈짬뽕. 정재열, 강재희가 만약에 결혼하면 너는 기분이 어떨까? 나는 진짜 묘하지. 둘의 시작 관계와 이런 걸 다 본 사람으로서 나도 좀 울컥할 것 같은데? 난 부캐도 받을 거야, 제이 거. 부캐로 그렇게 하죠. 만약에 한다면. 아 그래? 내가 프로잉으로 그냥 연사야. 그럼 나는 기동이 이마를 열게. 그럼 우리가 기동이 이마로 받는 거야? 기동이 이마에 그게 딱 꽂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내 이마를 왜 와? 아 너도 대화에 끼고 싶을까 봐. 우리 함께 얘기하려니까. 제이한테 좀 잘해주라고. 잘해줘요. 또 따로 있을 때는. 사담 하나 말하자면 아까 제이 씨가 이제 악플 보고 조금 기분이 상했었는데 재열 씨가 이제 제이 기분 좋으라고 기타 소리 나는 노래 틀고 많이 불러. 보여줘. 이게 라이브로 노래 부르는 거야. 팝핀도 오늘 연구했다고 팝핀도 주더라고. 팝핀 재열. 이게 귀여운 거지. 아니 이거 보면서 아 재열이 그래도 카메라 왔을 때 되게 기분 잘 맞춰주고 하는데 이게 그 막 댓글이 달리니까 조금 속상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사실 위로해주기 위한 마음 반? 좀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 아 제가 잘 말했는데 왜 그래? 아, 뭐 잘 말해줬는데 왜 그래요? 나를 가시적인 게 싫어.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떤떤님 실제로 다른 남자분들한테 인기 많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 나 진짜 궁금하다. 실제로 인기 많냐? 아... 솔직히 말하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없지? 근데 너랑 만나고 있는 줄 알아서 안 보내는 거 같아. 아, 나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봐. 진짜 그 여자분이랑 사귀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 진짜? 응. 뭔 개소리세요? 아,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요? 뭔 개소리세요? 아니 진짜. 그래도 초면에 실수하지 마세요. 그냥 비즈니스. 와 무도 이후 현우수로 보는 채널. 2만 원. 또 최고의 칭찬이다. 와. 진짜. 저희가 지향하는 채널이 무한도전이야. 무한도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좀 유재석 하고 싶은데 박명수 같아요. 박명수. 정준하. 근데 저 정준하 씨 실제로 보았는데 정준하 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 저 진짜 정준하의 캐릭터를 사랑스럽고 좋아하거든요. 나 박명수랑 똑같아. 쟤 봐 얘기하는 거 봐. 머리 비었으니 박명수래.
12,000원 후원하면서 그게 할 얘기니?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되게 우울하신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힘드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좀 재미 드릴 수 있게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열심히 할게요. 안녕! 안녕!